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. 네, KDB 생명의 강영숙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승리 거뒀습니다. 네, 기분 좋습니다. 자, 오늘 켈리 선수 활약이 굉장히 좋았는데 강영숙 선수도 또 더불어서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켈리 선수는 너무 잘했고요. 저는 좀 많이 부족했지만 오늘 그래도 팀이 이겨서 많이 무마된 것 같아요. 많이 된 것 같아요. 왜 부족했다고 생각하세요? 골밑슛을 너무 많이 못 넣어가지고요.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고 열심히 뛰었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이 신정자 선수의 공백을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게 아무래도 역할일 텐데 오늘 경기 그래도 좀 준비를 잘하고자 했을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쉬는 텀이 많아가지고 많이 준비했고요. 정자 언니가 오기 전까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출전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났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나요? 네, 지난 시즌까지 제가 거의 풀타임 정도 뛰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없는데요. 이번 시즌 많이 제가 출전 시간이 줄어가지고 많이 지금 뛰는 게 조금 힘들긴 해요. 그래도 경기를 많이 떠서 좀 즐거울 것 같긴 한데요. 네, 기분 좋습니다. 네.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. 이 강영숙 선수는 트레이드로 KDB 생명의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어떤가요? 이제 팀에 좀 잘 적응이 된 것 같나요? 네, 트레이드 후 이제 저희가 자유교육 선수가 되면서 이제 팀에 왔었는데요. 많이 부족하고 아직 적응을 많이 못하는 부분이 큰데요.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 6년간 있었던 팀을 떠났잖아요. 그만큼 이제 KDB 생명에서 더 보여주고 싶은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한 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많이 못했고 또 대표팀 빠지면서 연습량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많이 부족한데요. 노력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이제 노력하겠다는. 네. 요즘 많이 힘들었나 봐요. 아무래도 경기를 못 뛰다 보니까 힘들었었는데요. 이제 뭐 뛰면 뛸수록 좋아지겠죠. 앞으로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KDB 생명의 강영숙 선수 만나봤습니다.